지난 주말 경주 황리단길의 모습입니다. 거리 곳곳이 북적북적합니다. 맛집으로 유명한 가게 앞에는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는가 하면 식당과 카페 등에는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. 이제 뭐 상춘객들도 좀 늘어나고 그다음에 집안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하니까 이제 코로나도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아요. 지난주에 비해서는. 포근한 봄 날씨 속에 야외로 나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. 마스크를 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도 종종 눈에 띕니다. 사람 간 충분한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야외는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진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. 날씨도 너무 좋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 답답하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밖으로 야외로 나오면 코로나 안 걸릴 것 같고. 하지만 야외라도 다중이 밀접하게 모이는 행사나 좁은 간격으로 줄을 촘촘히 서 있는 경우, 마주보고 식사를 하는 경우 등에는 감염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. 자태 사람 뭐 같이 대화하고 밥 먹고 이러면 이게 전파력이 워낙 강하니까 그래 자태 같이 가지 마라 하는 게 있겠지. 뭐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같이 부대끼가 뭐 운동을 같이 한다든지 그런 거는 좀 그렇게.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있지만 갑갑함을 견디다 못한 시민들의 야외 활동이 잦아지면서 자칫하면 더 큰 유행이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.